조기 폐경에도 음식을 가려 먹여야 됩니다. 폐경하고 음식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15세 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조기 폐경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생리가 없는 그런 이제 경우도 봤습니다. 현미 채식을 시켰더니 5일 만에 새로 생리가 새로 이 시작이 되대요. 이럴 정도로 현미 채식은 조기 폐경된데도 굉장한 이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조기 폐경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럴 수도 있고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극도로 아주 음식을 먹지 않고 이 단식과 같은 그런 이 것을 했을 때도 이 폐경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경우에는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몸은 조금 비대합니다만은 몸은 여러 가지 이상이 많이 생긴 그런 상태의 조기 폐경도 봤습니다. 제가 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주로 음료수나 가루 음식 등과 같은 것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있으면서 폐경이 벌써 이제 생겼대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가려 먹게 되면은 이 폐경된 것들이 아주 쉽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우리 그 폐경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어떤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은 생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걸 원료로 해서 호르몬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만 가지고 모든 호르몬 문제를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잠이 부족해도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교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물론 연관을 가집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입니다.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몸이 원하는 성분들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졌던 몸의 어떤 이 밸런스가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중단됐던 이 생리도 새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을 먹게 되면은 이 조기 폐경된 것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요즘 조기 폐경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경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아기를 못 가진다는 뜻인데 아기를 더 이상 낳을 필요가 없는 사람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기 폐경 이게 음식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모든 조기 폐경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조기 폐경이 있을 때 호르몬 약을 쓰지요. 그러나 그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겠죠.